스테이지 도착했는데요. 지금 바로 보시다시피 성 자비에르 성당이 있습니다. 여기서 결혼 사진도 많이 찍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딱 결혼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. 너무 예쁘다. 타이파 빌리지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골목골목이 많아서 아기자기한 집들도 많은 것 같고 중국의 느낌이랑 유럽의 느낌 잘 섞어놓은 것 같아요. 두어 시간 정도면 다 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유 느끼시면서 산책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잘났습니다. 성모 마리아랑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 처음 봐요.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. 로드스토우즈 에그타르트가 가장 유명한데 그 본점이 여기 있대요. 에그타르트를 빨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홍콩이나 다른 데서 파는 에그타르트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그걸 공부해 왔어요. 먹는 거라서 굽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홍콩 에그타르트는 겉면을 촉촉하게 먹는데요. 마카오 에그타르트는 겉을 약간 탄 듯이 구워서 조금 더 바삭하대요. 뿌듯. 아 근데 진짜 맛있다고. 마카오 하면 에그타르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먹으러 전 마카오 왔거든요 사실. 에그타르트집 로드 스토우즈 여기가 진짜 유명하대요. 지금 벌써 사람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줄이 기니까 빨리 서서 네. 낱개로 주문하거나 아니면 6팩, 12개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. 저희 많이 먹을 거잖아요. 선배님께서 꼭 두 박스를 사라고 하셔가지고 두 박스를 샀습니다. 이렇게 맛있다던 에그타르트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짠. 저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어느 카메라에 보여드려야 되죠? 굉장히 부드럽고 바삭바삭하다고 해야 되나? 진짜 맛있어. 어머! 일단 겹겹이 해수추리처럼 되어 있어서 가루가 떨어지긴 하는데 식감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속 안에는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. 이 겉면만 살짝 태워가지고 바삭바삭함과 부드러움이 조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. 두 개째입니다. 진짜 올만해요. 정말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. 베이커리 안에 음료도 판다고 하니까 타르트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마카오 오시면은 꼭 이 에그타르트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산 지 지금 3분도 안 됐는데 다 먹었습니다. 저 진짜 한 박스 더 가고 싶어요. 두 개 막 세 개를 먹어도 느끼함이 없습니다. 참 신통방통합니다 이게. 부모님이랑 같이 먹어보고 싶은 맛이에요. 우리 엄마도 먹어보고 싶을 텐데. 엄마.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.